요즘에 코인들 많이 하실 거예요. 그 코인이 띠 아니게 뜹니다. 그만큼 운이 100이래요. 자,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쥐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이 쥐띠 분들의 성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두워지면 활동하실 것 같고 막 이래요. 네,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쥐띠 분들의 성향은 어떤가요?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. 낮보다는 밤이 좋다. 네.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닙니다. 쥐는 아주 활발합니다. 활발한 그 중에서도 올해의 쥐는 대박이에요. 대박 중에 또 대박. 그럼 대박이 두 개 있어요. 초대박이에요.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봅시다. 네. 26살 병자생으로 갈까요? 네. 26살 남자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건데 올해는 조금 활동을 어깨를 필 때예요. 필 때고 우선 세무 쪽이 나오네요. 서류 공부 쪽으로 하신 분들 대박 나십니다. 문서, 시험.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. 자동차 운전면허 요즘 따기 힘들죠. 옛날 같지가 않아요. 그러는 운전면허에 합격. 그리고 조그만 거라도 내 점포를 하나 마련한다.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다.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쥐띠 26살입니다. 그 다음에 36살 갑자생 쥐로 갈게요. 우와, 내가 너무너무 아기가 그리웠어요. 삼신에 아기가 태어납니다. 그래서 때 아닌 사랑이 시어머니 사랑, 시아버지 사랑, 친구 동료의 많은 사랑을 받죠. 주부로선 1등이죠. 그 다음에 요리 업계 하시는 분들은 대박입니다. 쥐띠들이 굉장히 이 손해가 재간이 많아요. 38살 요리 업계 한번 도전해보세요. 그 다음에 50살 임자생 쥐띠로 갑니다. 하늘에서 뭐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해입니다. 그만큼 운이 100이래요. 그 다음에 금전 투자한 거 주식 펀드라 그럴까요? 또한 우리 요즘에 코인들 많이 하실 거예요. 그 코인이 띠 아니게 뜹니다. 그래서 올해 50살 대운 62살로 갈게요. 경자생 쥐띠. 아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았나 싶어요. 그만큼 운이 100이라죠. 100일 만성이라 이 중에서도 특히 62살 말년의 운이 탔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좋은 운이 들어올 때도 나쁜 운도 그쵸? 같이 들어온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네네. 이분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대박나는 띠에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고 네. 이번에도 또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 피해갈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조심해야 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죠. 우리 외순두세 경자생까지 얘기했어요. 네. 그런데 너무너무 좋죠. 네. 와 나는 이런데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것만 너무 또 믿지 마시고요. 개 중에 나쁜 거가 들어와요. 첫째는 손재수 다음에 시비수가 따르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. 저 운이 또 너무 좋다 보면 주변에서 또 시샘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시샘을 하는데 시샘을 해도 그래도 나는 괜찮아? 50살 임자생 쥐띠입니다. 과장이 부장되고 부장이 사장됩니다. 축하드려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?